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우리 오늘의 주인공 이다솔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메리츠 증권의 이다솔 부장님. 영근이 거기 앉으시니까 잘 어울리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선임 센터장님 되시는 거 이거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잘하세요. 두 분이 인물 비주얼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아, 어디 청프로님한테 비할. 머리가 청담동 스타일이고 이제. 아니요, 이건 청담동에서 이렇게는 깎지 않습니다. 아, 저는 동네 프로님, 프로님, 저인데.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청담동이고. 장안에서 충분히 자제하던데 청담동 핫한 네, 머리 스타일이라고. 청담동 라라 요상 선생님의 손길 아주 세심하게 받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이다솔 부장님과 함께 네. 아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지금 연말장 어떻게 될 거냐, 내년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가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일 올 한 해 동안 장을 그래도 제일 잘 보신 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러셨고, 네, 올해도 그러셨으니까 네. 연말장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일단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이번에 미스터 마켓 2020이라고 그 제가 이제 공동 저자랑 같이 이제 참여해서 쓴 책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내년에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네. 효율적일까 이런 내용들 좀 담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뭐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뭐 그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주식 시장의 사계절이라는 관점에서 으흠. 시장의 유동성과 경기 상황에 따라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네 가지 국면으로 이제 전환들이 되는데 요거는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제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네. 일본의 굉장히 유명하신 애널리스트가 쓰신 사실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전 같은 그렇죠. 책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라가이 하신 거죠. 네. 네. 아, 우라카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니, 일본 저자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 쓰시면 네. 그 한글을 사랑하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팍 올라옵니다. 네, 스미마셍.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국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어느 포인트를 집중할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뭐 뒤쪽에도 백브리핑 있을 테니까 네.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먼저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 그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의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네 가지 국면은 뭐 익숙하신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개념일 것 같은데 그 유동성 같은 경우가 유동성이 늘고 네. 그 빠지고에 따라서 이제 밖에서 지금 누가 손을 흔들어 주셔 가지고 아신 분이세요? 아니 그 팬분이시겠지.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익숙해지셔야지 이제. 네. 그래서 그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렸냐 빠졌냐 그걸로 경기가 좋아진다 나쁘냐에 따라서 작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기는 나쁜데 유동성이 풀려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게 전형적인 금융장세고요. 그다음에 올 초 이후에 진행됐던 경기가 개선되면서 유동성이 남아있는 게 이제 실적장세.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인플레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는 살아있는데 돈을 빼기 시작할 때가 역금융장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돈이 빠지면서 경기까지 꺾일 때가 이제 소위 역실적장세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시장의 패턴은 상당히 전형적인 이제 실적 장세 중후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 초반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실적 장세 이제 중반을 좀 넘어가고 있는 혹은 중반이 진행되고 있거나 중반 이후의 그림일 거고 내년에도 사실 상당 기간 동안은 실적 장세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계속 시장이 한 번씩 울컥울컥하는 구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제 변동성을 흔들면서 이제 시장이 이게 아주 막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닌데 하단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또 상단 갔다가 소위 박스권이라고 불리우는 좀 지수만 보면 답답한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패턴들이 이제 사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가 좀 많이 봤었던 패턴들인데 네네. 어찌 됐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전
출발점부터 이제 시장이 우려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뭐 가까운 예로 1994년도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94년이요? 네, 94년인가 14년 케이스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네. 이제 과거 경험으로 9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중남미의 금융위기가 와서 동남아 넘어와서 한국의 IMF까지 왔던 사례가 있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 논쟁 때도 아르헨티나가 위기였고 이 당시 소위 남유럽 국가들 그 당시에 이제 PIGS라 그래서 피그스라 그래서 네네네네. 남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리스를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줬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경험적으로 뭔가 미국에서 돈을 회수하려는 액션이 있었을 때 어딘가 뭐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인가에서는 뭔가 좀 울컥울컥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헝다라는 이슈가 여기에 이제 불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헝다가 이제 뭐 실제 뭐 파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채권 만기 도래일 때마다 이제 뭐 얼마 못 갚았다 얘기 나올 네네네. 때마다 아 역시 이번에도 뭔가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포함해서 유동성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 테이퍼링은 정확하게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은 아닌데 어쨌든 뭔가 이 파티장의 시계가 점점 그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이런 걱정들이 계속 드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쯤 저 신흥국들이 좀 위기가 신흥국들이나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좀 어려움들이 과거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는 돈에 꼬리표를 달고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푸는데 이 돈을 가져가서 네. 정프로님이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가서 뭘 사 먹어라 이 돈 갖고 이러고 돈을 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푸는 당국의 입장은 어쨌든 이 풀린 유동성들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네. 뭐 이게 자산 가격을 올리던 생산 활동에 쓰이건 무언가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푸는 건데 네. 실제 그 돈들이 어디에 가서 박혀 있는지는 저희가 추적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이 돈들이 많이 흘러간 쪽들이 자산 가격의 상승이 많이 벌어지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풀 때도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돈이 빠질 때도 어디서 빠져와서 어느 지역에서 충격을 줄지 사실 지나고 보면 알게 되지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경험적으로는 어쨌든 국가 부채 비율이 좀 높았던 그러니까 그 재무 구조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던 기간에 많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있었고 터키 좀 위험할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터키 같은 나라가 이제 금리도 많이 뛰고 있고 네. 이제 뭐 외화 유출도 벌어지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의 우려는 아 그럼 터키가 혼자 어려우면 뭐 사실 터키는 우리나라랑 좀 거리가 머니까 뭐 터키가 어렵다고 우리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과거 남유럽 패턴 때도 그리스의 위기가 주변국에 있는 뭐 포르투갈로 번지다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번졌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랑 독일 은행들이 뭐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전체 유럽 위기로 확산됐던 국면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나 이제 경험들이 어쨌든간에 시장이 뭐 뭔가 호재가 있어도 계속 치고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뭐 이런 좀 경계 의식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전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말씀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장 다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무슨 주식이냐 이러시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극단적이야. 근데 제가 사실 네. 이번에 미스터 마켓을 쓰면서 네.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어떤 때냐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 중후반을 겪었던 게 2011년 12년 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9년 10년 11년 소위 차화정 장세가 전형적인 금융 장세였고. 그 이후에 12년, 13년 이후 장세가 소위 실적 장세로 들어갔던 구간들인데 그때가 사실 그 경험적으로 뭐 남유럽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는데 네. 제 주변에 소위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다 그때 돈을 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또래나 혹은 제 저보다 조금 선배 세대 분들 중에 소위 이제 나는 전업 투자로 나가서 뭔가 주식을 열심히 할 거라고 했던 분들 중에 지금 한 10년 지난 지금의 소위 좀 자산가의 반열에 오신 분들을 제가 뭐 간혹 뵙기도 하고 이제 말씀도 여쭙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자산이 레벨업했던 구간들이 대부분 12년에서 16년 사이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은 분명히 시장 환경은 어쨌든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녹록치 않았는데 도대체 누군가 이 시장에서 뭔가 성공했던 누군가는 어느 포인트로 장을 접근했길래 다른 결과물을 보였을까? 이게 사실 제가 내년 시장을 전망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가장 핵심이었고 그거에 대한 좀 뭐 질문과 해답을 좀 여러분께 조금 일부 소개해드리는 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책에 있으니까 네. 오늘은 간단한 내용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12년도 장을 좀 복기해보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12년. 네, 코스피 증시가 2011년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2200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갱신하는 게 2017년입니다. 소위 이제 6년간 박스권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ETF를 사신 분이면 6년 동안 수익률이 제로인 거죠, 그냥. 네. 그리고 심지어 레버리지 ETF를 사신 분이면 아마 마이너스일 겁니다. 옵션 비용이 녹아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지수는 굉장히 지루하고 상당히 뭐 별로였는데 네네.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살펴보면 첫 번째 차트가 코스맥스라는 화장품 ODM하는 회사 2012년도 주가 차트입니다. 12년도? 네, 12년도. 그러니까 12년도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최초 진입했던 11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 직전 해를 제가 일단 보여드리는 네네. 거죠. 근데 그때 보시면 코스맥스 주가가 15,000원에서 11월 달에 55,000원까지 대략 270% 정도 상승을 보였었고 이때 이제 그 키워드를 보면 자료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스맥스의 이제 그 뒤쪽에 차트를 보시면 코스맥스가 당시에 그 ODM 위탁 제조를 하던 회사인데 중국 북경 공장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북경 공장의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그 당시에 코스맥스가 계속 중국에 있는 공장에 증설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었고 다음 것도 보시면 파라다이스라는 회사의 주가 차트인데요.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가 이제 호텔? 외국인 카지노 회사죠. 근데 파라다이스가 한 뭐 7,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21,000원까지 대략 3배 정도 랠리를 보였는데 네. 아까 앞서 보시겠지만 이 시기가 지수가 랠리하던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에 파라다이스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펀드의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시기인 거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파라다이스는 이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시장의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카지노라는 게 큰 성장도 없지만 네. 어쨌든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장이 빠질 때 제일 먼저 사는 게 액티브 매니저가 KTNG나 음식료나 배당 많이 주는 방어주들을 많이 편입을 하거든요. 한국전력이나. 네. 근데 파라다이스는 사실 그런 카테고리의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12년도부터 생뚱맞은 성장 포인트가 이제 생겨난 거죠. 또 그거를 요약을 해보면 그때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는 중국 소비재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에이. 중국 소비재라는 키워드였고 컨슈머 중에서도 그 당시 전 세계 경기가 제일 좋았던 중국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이 중국의 중산층들이 사고 싶어하는 무언가에서 히트 상품이 나오고 그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이 팽창했던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그 글로벌 증시에서 일어났던 공통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 키워드는 이 실적 장세나 소위 박스권 장세 진입했을 때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소비의 주체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소비의 주체가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계의 어떤 이 그 경제의 구성이라는 게 정부, 기업, 가계 세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 네네. 결국 셋 중에 누군가는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 장세 같이 실적이 안 좋은 시기에는 정부가 기업도 쓰는구나. 돈이 없고 가게도 돈이 없으니까 네. 정부가 최종 소비자로 나서면서 시장에 돈도 풀어주고 보조금도 넣어주고 그게 작년에 우리나라나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소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실제 소비자의 주머니에 돈을 쏟아 넣었던 게 어쨌든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작년에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테마도 보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산업들이 제일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차로 포함한 친환경 산업들 같은 경우가 민간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소비가 좀 주춤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면서 지원을 하니까 이쪽 기업들의 R&D랑 생산이 가장 활발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저희가 지금 실적 장세에서 소위 이제 정부가 이 유동성을 회수할까를 고민한다는 단계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정부가 돈을 더 쓰기는 부담스러운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어쨌든 상황이 어려우니까 국민적인 동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정부가 나서서 지갑을 열었어야 됐는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경기가 올라온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더 썼다가는 물가를 건드려버리니까 이제는 적극적인 정부 소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돈을 쓸 거냐라고 보면 저희가 과거에 봤던 경험의 패턴으로는 결국 이제는 민간에 있는 가게에서 지갑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구매하는 항목에서 뭔가 히트 상품이 나올 때가 됐다. 그게 이제 2012년도에는 소위 중국 소비재라고 불리는 카테고리였고 내년에는 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내년 장을 준비하시면서 이 보시는 분들이 꼭 하나 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년에는 소비의 주체가 바뀔 거다. 정부 주도 소비에서 민간 주도의 소비로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게 소비 주체의 변화예요? 아니면 소비 주체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 혹은 뭐 유럽 이렇게 바뀌는 게 일단은 소비 주체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뀔 거고요. 그거는 2012년에도 바뀌었고 내년에도 바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뒤에 뭐 질문 잘 주셨는데 그러면은 누가 소비를 세게 할 거냐의 문제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2012년도에는 경기가 제일 좋았던 중국의 소비자들의 취향이 중요했었고 지금은 사실 누가 봐도 전 세계 경기가 제일 좋은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내년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어느 방향으로 열리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는 게 이제 내년을 전망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 그거랑 관련된 뭐 공부할 거리든 뒤쪽에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5G 폰 같은 걸 좀 많이 아, 미국 소비자들은 뭐 오지라면 뭐 한 아주 사죽을 못 쓰는 거의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질문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빠져 있었네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저기 아랍에미리트를 가셨다니까. 아유, 무조건 뚫어야죠. 네. 좋은 뉴스들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자료 화면 보시면 네. 두 번째 이제 12년도에 있었던 주도주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새로운 플랫폼은 그냥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이라는 게 2009년에 이제 소위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이제 갤럭시가 후발주자로 따라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보급된 거는 2010년부터 11년, 12년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 이제 경험적으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갤럭시 폰을 사기 시작하셨을 때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는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였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여의도에서 매니저는 아니고 애널리스트 할 때인데 여의도에서 제일 유명했던 PT가 뭐냐면 아이폰을 사서 분해해갖고 기판 들고 맞아요. 다니는 세미나가 제일 유행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부품 장비 회사들이 들어간지 네. 그 해가지고 아~ 네. 거기 이제 밸류 체인을 이렇게 네. 어떤 실제 그냥 분해해갖고 카메라는 어디 거, 네. 메모리는 어디 거, 아, 기판은 어디 거 그러면은. 분해한데 할 때마다 그 다음날 부품주들 주가가 계속 막 연일 랠리를 했던 게 진짜 12년도 2010년도의 장세였거든요. 아, 그래요? 2010년도 11년도 소위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큰 랠리를 보였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새로운 소비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모바일 게임주입니다. 그렇죠. 다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컴투스의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12년도에 뭐 17,000원 하던 주가가 2012년 10월에 67,000원까지 주가가 랠리를 했었고 그 당시에 게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게임은 리니지의 NC소프트로 대표된 소위 게임은 PC방 가서 하는 거예요, 당시는. PC방에 가서 하는 MMORPG나 네네. 좀 고난도의 게임들이 상당히 트렌드였는데 실제 그 왼쪽 차트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07년, 8년, 9년에 보면 그냥 앞으로 기어갑니다. 그리고 10년, 11년도부터 빨라져서 12, 13, 14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죠. 네네. 이게 정확하게 스마트폰 보급률의 1년 정도 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컴투스가 타이니팜이라는 이제 농장을 꾸미는 캐주얼 게임을 초대박을 치면서 주가가 이제 올랐던 케이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컴투스뿐만 아니라 뭐 게임빌이라든가 소위 모바일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나던 게 이 당시였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성장이 정체됐던 순간에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경험들은 늘 그 새로운 플랫폼의 어떤 디바이스의 부품주들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컨텐츠 업계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가 있었다. 네네네. 이것도 또 하나 짚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코롱생명과학 차트인데요. 신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성장이 굉장히 귀해지다 보니까 성장을 한다는 무언가들의 유동성이 쏠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코롱생명과학 이 당시에 2만 원 하던 주가가 이제 5만 4천 원을 뚫고 올라갔었는데 이때 코생의 이슈는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티슈진C라는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뭐 임상 이상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대더라 뭐 어디 뭐 진짜 이때 한참 날릴 때는 뭐 사장님이 뭐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대더라 그럼 조만간 뭐 화이자 만나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정말 오만 루머들이 시장에 난무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코롱생명과학의 티슈진 씨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뭔가 이 당시에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시장에 이런 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성장이 생긴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성장이 생긴 게 아니라 성장한다는 틈이 보이면 유동성이 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 친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새로운 소비 혹은 뭐 플랫폼의 변화 맞습니다. 네, 아니면 그 성장 없는 동네에서 희소하게 오르는 그 성장성을 보여줄 때 그 주가가 엄청나게 반응한다. 네네. 그런 친구들을 잘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언제 네. 뭐 척이면 척이시네요. 이제 정프로예요. 책을 읽고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러면 그 회사가 어디예요? 네, 이제 그 말씀을 쭉 드릴게요. 이제.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좀 자료 화면 께서 보시면 메디톡스 마찬가지고요. 네. 메디톡스도 뭐 같은 컨셉에서 이제 봤던 기업들인데 그래서 네. 2012년을 저희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보면 일단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소비의 주체는 민간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했고 그중에 경기가 가장 좋았던 중국 소비재 네. 그다음에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게임주 그다음에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가 주목받았었다는 게 12년도에 저희가 장을 좀 리뷰해본 결과고 요거를 네. 이제 내년에 적용을 해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소비재 중에서는 미국 소비재가 지금 가장 그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미국 소비재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제품 중에 미국에서 잘 팔리는 거는 소비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정도가 좀 있는데 이게 소비재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카테고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유명한 소비재는 다 미국에서 만들거나 브랜드가 이미 다 미국인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조금 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느낀 게 결국 K-팝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인데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2012년도에 11월 달에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2등을 찍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증시에서도 핫 이슈였는데 네. 뭐 싸이의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다는 회사가 뭐 싸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보여줬었던 게 요 당시에 뭐 그런 일들이었는데 오히려 YG보다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 때는 이 싸이라는 아티스트의 성공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K-POP이라는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싸이라는 개인 가수에 대한 관심에서 끝났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BTS의 행보를 보시면 이미 그 빌보드에서 1등 찍는 곡들을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있고 뭐 누가 봐도 글로벌 이제 탑급의 이제 스타가 됐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요번에도 뭐 미국 콘서트에서 4회 했는데 전성 매진에 네네네. 뭐 4번 공연에서 한 40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K-POP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하나의 좀 뭐 상품군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지갑을 열고 있는 콘텐츠가 사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마트에서 사는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이런 좀 무형자산스러운 쪽에서 소비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관건은 이게 그러면 그냥 BTS가 잘한 걸로 끝나면 사실 BTS만의 이벤트로 마무리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이 되면 섹터에 대한 이슈로 넘어갈 텐데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세븐틴, NCT 127, 블랙핑크, 트와이스, 있지 이런 그룹들이 소위 이제 그 빌보드 차트에 탑 50위권 안에 진입했던 경험이 있는 그룹들입니다. 심지어 이 그룹들 중에는 뭐 20위권, 10위권에 들어갔던 그룹들도 있는데 제가 뒤져봤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그룹들이 실제 빌보드 100위 안에 되게 요새 수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인급이라고 불리는 에스파 같은 그룹들도 차트인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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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 카리나 대표. 네, 네. 그리고 세컨드는 이제 그 가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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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나 가위나. 오. 카리나 가위나. 윈터 아닙니까? 몰라요. 네. 카리나만 알아요. 카리나. 네. 그래서 카리나 좋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살펴보면 BTS라는 아티스트로 시작됐던 K-POP에 대한 관심이 사실 K-POP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그룹들이 실제 이제 좀 원활하게 활동을 이어갔을 때 네? 하나의 좀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하나의 섹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엔터 기업을 분석할 때 그 통념적으로 남자 아이돌이 조금 더 매출에는 유리하다는 통념들이 있어 왔는데 네. 실제 미국에서 어떤 소비되는 사례들을 보면 실제 뭐 걸그룹 아이돌 뭐 남자 그룹 할 것 없이 일제히 지금 다 인지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빌보드 집계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현지 DJ들이 틀어주는 음반의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라디오 DJ들? 네, 미국엔 라디오 DJ들이 얼마만큼 이 노래를 틀어줬냐는 맞아요. 게 실제 빌보드 순위에 많이 집계하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인터넷이나 팬들한테 인기가 있어도 실제 현지 라디오에서 틀어주지 않으면은 차트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또 실제 왜 과거 그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박진영이라는 그 PD와 미국을 진출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었잖아요. 미국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다니면서. 거기 가서 이제 했던 네. 작업들이 현지 공연들을 다니면서 네. 현지 이제 지역 라디오에 이제 앨범을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었는데 소희가 무슨 죄입니까? 소희 네. 얼마나 고생했게요. 근데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건. 그게 이제 저희가 2010년 정도쯤에 경험했던 체험들인데 어쨌든 네. 그때도 그 원더걸스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게 네. 그 현지 DJ들이 어쨌든 이 아, 외면했구나 좀 낯설어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그 아까 BTS를 포함해서 다른 이런 다수의 그룹들이 차트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K-POP이라는 장르가 미국에 있는 DJ들이 음반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틀어주는 장르의 하나로 들어왔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그 현지 네트워크 DJ들이 올해보다 음반을 덜 틀까? 내후년에 뭐 2022년보다 방영 횟수가 줄어들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소위 이제 BTS급으로 올라가는 그룹들이 하나둘씩 늘어날수록 산업의 파이는 커질 텐데 실제 전 세계 음반 시장에서 가장 큰 음반 시장은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여태까지 한국 콘텐츠의 어떤 뭐 기회이자 가장 큰 제약은 어쨌든 한류라는 트렌드는 아시아에서 먹히는 콘텐츠였고 실제 만드는 사람도 아시아 쪽의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문화 콘텐츠를 다루면서 거의 처음으로 서양에 있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레벨에 진입했다는 게 이쪽 섹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보시면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드라마 콘텐츠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한국산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오징어 게임, 뭐 마이네임 이런 작품들이 연이어 히트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마이네임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마이네임의 그 주연 배우가 아마 한소희 씨입니다. 배우님이신데 아, 액션 멋있어요. 네, 액션도 멋있고 연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좀 놀랐던 게 사실 한소희라는 분이 굉장히 역량 있는 배우지만 사실 그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톱 A급으로 분류되는 캐스팅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뭐 한류스타라고 불리우는 뭐 전지현 배우나 송혜교 배우 같은 어떤 캐스팅 파워를 갖고 있는 배우는 아닌데 만약에 마이네임이란 작품이 지금 이 캐스팅과 이런 좀 장르물의 좀 폭력적인 면을 가지고서 네? 지상파 편성을 받을 수 있었을까? 못 봤죠.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생기냐면 결국 드라마라는 거는 누군가가 편성권을 쥐고 틀어줘야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여태까지의 한국의 제작 환경은 어쨌든 공중파를 포함한 좀 과점화돼 있는 편성권을 갖고 있는 어떤 이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실제 내가 제작도 할 수 있고 네. 돈도 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캐스팅할 수 있는 배우도 제한적이고 배우부터 고르고 먼저 이제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작가도 제한적이고 네. 연출도 제한적이고 장르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소위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나올 수 있는 창작 환경들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천장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OTT라는 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네. 뚫려버린 거죠. 그냥 오징어 게임도 사실 캐스팅만 봤을 때는 이정재 배우 외에는 톱스타급이라고 불리우는 배우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도 글로벌 히트를 쳐버리니까 네. 이게 기존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없었던 배경인 거죠. 그리고 마이네임도 배우가 연기 잘하고 연출 잘하고 작품 좋으면 제작비 200억에서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고 있냐면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한국 콘텐츠 소비에 투입한 자금이 7,700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5,50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죠. 마이네임은 글로벌 4등을 했습니다. 더 내는 내년에는 이게 줄어들까요 예산이? 아, 더 늘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 콘텐츠 구매했던 거는 아시아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한 자기들의 전략이었을 텐데 이게 본토에서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년에 넷플릭스 예산을 보면 이미 올해 이상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보시면 이게 제가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정리한 겁니다. 이미 뭐 10개 이상의 작품들이 한국 넷플릭스에는 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올해 없었던 게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콘텐츠를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저 작품들이 지상파 3사와 종편 몇 개의 채널을 뚫기 위해서 수많은 편성을 위해 들이댔어야 되는 그러니까 줄 서서 기다려야 했던 환경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제작 역량만 갖춰지면 뭐 한 시즌에 한 편이 아니라 두세 편을 만들어도 네. 공급할 수 있는 스크린이 생겼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시장이 아까 엔터랑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우리가 그 타겟으로 했던 아시아권이 아닌 이제 글로벌 쪽에서 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네. 섹터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소비재란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랑 제작사들을 좀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 포인트는 네.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이 왼쪽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올해 가장 큰 화제작인 지리산인데 화제작의 제자가 그 어이제가 아니라 아이제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불 제대로 났죠. 화제가 네. 났어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좀 결과적으로 지금 지리산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흥행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네. 뭐 팩트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작품들이 둘 다 제작비가 300억대로 추정이 됩니다. 스위트홈도 300억이고 지리산도 300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리산이 초반에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게 CG의 퀄리티가 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다. 네. 그 300억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 OTT라는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제작사들의 가장 큰 변화가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의 제품으로 보면 네. 어쨌든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 빼서 영업이익 남기고 이자 비용 세금 뗀 다음에 순이익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매출은 둘 다 같은 300억입니다. 그러면 드라마의 가장 큰 원가는 어디 있을까요? 뭐 개런티라든지 배우 캐스팅 네. 작가 캐스팅 그쵸. 연출 캐스팅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비용들 보조 출연진들 제작비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제작 환경들은 300억이라는 제작비 중에 상당 부분을 그 주연 배우 캐스팅과 작가 캐스팅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제작비를 위해 좀 어색한 PPL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300억을 제작비로 받아도 실제 제작자가 남길 수 있는 돈은 좀 제한적이었다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 있는 작품들 보셨지만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의 주연 배우는 송강이라는 배우입니다. 송강이라는 배우는 뭐 상당히 역량 있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신인급에 해당했던 배우고 당연히 지리산에 나오는 주지훈 배우보다는 그냥 추정을 해봐도 캐스팅 비용이 적을 거로 보여지고 그렇죠. 이시영이라는 배우도 굉장히 역량 있고 훌륭한 배우지만 그냥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전지현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보다는 캐스팅 비용이 적을 걸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제작비를 우리가 배정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운용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게 우리가 이제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맞이하는 네. 환경의 큰 변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외국인 시점에서 보면 전지현이나 이시영이나 뭐 차이는 없으니까 연기 일단 뭐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외국인 모르는 외국인은 그럴 수 있죠 아는 그렇지. 외국인은 당연히 전지현 배우를 더 선호할 텐데 네. 그래서 실제 그 미국에 있는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국에 있는 오징어 게임을 봐라. 어떻게 250억으로 저런 퀄리티의 드라마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각성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칼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 300억은 대작이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300억은 가성비인 겁니다. 네. 가성비니까 이미 미국에 있는 이 제작사들이 이 가성비를 이미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300억 집행하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네. 근데 사실 그들에게는 500억을 투자해도 사실 헐리우드 시스템보다는 적은 비용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제작비 측정되는 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될 확률이 있어 보인다 네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네. 자료 보시면 이제 요거는 그냥 그 섹터에 대한 관점인데 이 제작비가 커지면서 세이브되어 있는 캐스팅 비용들이 지금 대부분 VFX 같은 CG 업체들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네네. 그 차트에 보시는 게 국내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VFX 회사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이름들을 잘 공부하셨다가 좀 추적을 하다 보면 뭐 좀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상장사가 노란선 안에 있는 겁니다. 네, 노란색에 있는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뭐 뉴의 자회사 엔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사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은 이미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네.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을 사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네네네. 그냥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뭔가 산업의 변화가 생겼을 때 어쨌든 기회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 이쪽 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의 방향을 맞추고서 좀 계속 공부의 깊이를 키워갈 네. 필요가 있다. 영국 무비아트는 없어진 거죠? 일단 여기는 안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런 네. 쪽의 산업 네. 결국 이제 미국 소비자 미국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예상되는 거는 유형의 컨텐츠보다는 무형의 컨텐츠에서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고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라면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 100만 개 팔리다가 150만 개, 200만 개 팔린다 이러면 이제 그 화장품 만드는 회사의 돈이 이제 막 쭉쭉 늘어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늘어나고 그 공장 캐파 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컨텐츠 쪽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거라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네네. 이건 이제 디즈니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그들의 플랫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입점해서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과거에 예를 들어 중국에 막 화장품 막 날 때 이럴 때처럼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얼핏 알기로 넷플릭스가 1년에 컨텐츠 구매한 예산이 20조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올해 한국에 5,500억을 집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한 2%? 넷플릭스 전체 집행 예산의 채 5%가 안 되는 제작비가 한국에 들어온 건데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넷플릭스는 굳이 한국이 아니어도 매년 그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그 매년 구독료로 들어오는 거를 재원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쓰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해야 되는 포인트는 말씀 주신 지적대로 넷플릭스가 과연 한국산을 얼마까지 사줄 거냐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뭐 전체 예산에서 뭐 10% 20% 차지한다 이러면 우리가 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 이럴 수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열려 있다 초입 구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 포지션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내년에 HBO도 들어온다고 하고 네. OTT의 플랫폼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그 플랫폼과 제작사의 갑을관계에서 그동안 제작사가 좀 상당히 많이 의리였다고 하면 기존보다는 조금 나아진 계약 조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많이 또 설명해 주실 것을 남겨 놓으셨는데 네네. 시간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네.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약간 남았으면 빨리 후다닥 말아먹고 다음으로 저 그러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네. 설명해 주실 게 많이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쵸. 제가 볼 때는 한 번을 더 네. 좀 왕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네네. 그렇죠. 아유, 네. 우리 이다솔 부장님. 네. 보내드리기 전에. 네. 아무튼 OTT 얘기가 나와서 네네.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국내 OTT는 그러면 네.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웨이브 티빙 등. 네, 웨이브 티빙 이제 대표들인데 네. 결국은 뭐 좀 어렵지 국내 않을까요? OTT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사실 국내 OTT는 사실 대부분 이미 지상파의 채널을 갖고 있는 진영에서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 OTT를 한다는 게 새로운 매출처라기보다 기존에 그 TV를 통해서 보던 시청자들이 있고 이들이 새로운 OTT 플랫폼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좀 방편으로 자리 잡는 환경이 있는데 아마 뭐 회사마다 전략이 다르겠지만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새롭게 성장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상장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이 많이 과거에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플랫폼 OTT도 분명히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헤게머니 자체는 해외 OTT랑 경쟁해야 되는 국내 OTT보다 기존의 이 그 편성의 갑을관계에서 조금 역량이 넓어지고 있는 제작사 쪽이 이제 전년 대비 좋아지는 폭은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뭐 저는 뭐 드라마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투자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국내 OTT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하는 제작사 쪽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한 게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요새 그 바텀업 리서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사라고 해서 다 좋아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제는 그 해외에 있는 큰 OTT랑 계약 관계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뭔가 매출도 발생할 거고 실제 실적 발표장에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뉴스 언론 검색이나 넷플릭스 홈페이지 정기적으로 들어가시면 그 계절마다 자기네 라인업들을 공개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작품이 편성받았고 어느 스튜디오가 그걸 받았고 그게 어느 기업과 연관돼 있는지를 부지런히 매칭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투자하기가 좋을 거고 실제 2012년부터 17년 사이에서도 5년간의 박스권장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텀업 리서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매크로를 분석해서 거시경제를 들여다보는 탑다운 방식의 종목 피킹이 아니라 그냥 발품을 팔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집 장사 잘 되네? 뭐 누가 팔지? 상장돼 있나?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화장품 내에서도 잘 팔리는 것과 못 팔리는 화장품. 그다음에 같은 뭐 콘텐츠에서도 실제 매출이 나는 애와 안 나오는 애. 빌보드에 들어가는 가수, 못 들어가는 가수. 넷플릭스랑 관계가 좋은 제작사와 아닌 제작사가 제작사라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 발품이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뭐 제가 뭐 이후에 뒤에 내용들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접근 방식은 같은 섹터라고 해서 다 같은 종목이 아니고 이제는 네. 조금 내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바텀업에서 종목을 발굴해 내는 게 음흠. 아마 내년도 그 모든 분들의 계좌를 좀 불리는데 가장 필요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어떻게 갈 거다는 그런 전망으로는 내년 돈 벌기 쉽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다솔 부장님은 저희가 2부로 좀 나눠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엄청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못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메르시증권의 이다솔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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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